취준 생활에 지친 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의미, 의미까지 취업의 MSG를 아낌없이 첨가해드리는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수라잡잡잡 잡수원원 익스프레스 지금 박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뭐 똑같죠. 아, 똑같죠. 저 스쿠버 갔다 왔어요. 민지 씨 스쿠버 하세요? 안 해봤어요. 같이 하실래요? 갑자기? 원래 주말에도 저 네. 아까 무슨 산이었죠? 도봉산. 도봉산. 오, 도봉산. 도봉산.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도봉산 가는데 민지 씨를 이제 게스트로 섭외하려고. 되시나요? 아, 좋네요. 맞아요. 딱 도봉산. 털면 안 되는데. 아하. 도봉산 딱 찍고 딱 내려와서 양고기를 야상해서. 아하. 야외에서 양고기 착착착 먹고. 막걸리에 다니겠다. 그쵸. 그리고 이제 컵라면 먹고. 컵라면? 컵라면도. 거기는 그 집은 야외에서 양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컵라면까지 이제 같이 해서 먹는. 저희가 사실 시작 집입니다. 15분 전부터 먹는 얘기를 했는데 이 느낌이 이어지네요. 대단합니다. 라면 얘기. 스쿠버 다이빙. 맞아요. 저 이번 주, 저 지난주에는 스쿠버 갔다 왔어요. 어떻게 해요?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그 통 메고. 봉기통 메고, 봉기통 메고 해녀복 입고 해녀복 입고 네, 해녀 새까만 그 그쵸 새까만 네, 거 네. 그게 스윙수트여가지고 아~ 그거 입고 이제 구명조끼 입고 내려가는데 되게 좋아요. 막 산 좋아하시면 스쿠버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이게 물 속에도 똑같이 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되게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데 물 속에서는 그냥 방향만 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헤엄치면서 원래 좀 이렇게 수영을 잘 저 수영 못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그 그냥 부력만 유지하면 되는 건데 그거 연습하면 되는 거라. 전문 용어네, 부력. 중성 부력? 재밌게. 중성 아,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퀴즈, 네. 이게 스쿠버 그 오픈워터를 딸 때 그 시험 문제인데 네. 그 우리 사람의 장기, 여러 가지 신체 장기 있잖아요. 내장기. 불에, 불에. 불에 옥장. 불에. 거기에서 이제 풍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 속에서 대장 위 아주 크잖아요. 둘 다 아닌가? 아니 근데 대장을 처음 들어봤어. 대장이 풍선이면 둥둥 떠다니겠네요. 이거 봐, 곰돌이들 뽀미님 맞추셨어. 아, 폐, 아가미. 그 갑자기 뇌? 그 뇌는 이렇게 커지나요? 대장은 그럼 커지면 똥을 얼마나 넣는 건가요? 제가 거기에서 우리 몸에서 풍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가 뭔가요? 그때 제가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되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위요! 이랬다. 나도 그러니까 위. 응. 그랬는데 갑자기 그 스쿠버 강사님께서 아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커지니까 그럼 위로 뜨고 밥을 못 먹으면, 밥을 못 먹으면 가라앉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폐죠.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럼 뭐 담배를 많이 피면 가라앉나요?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숨을 많이 마시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대장은 좀 충격적이네요. 아, 그 와중에 우리 빵구님께서 종혁쌤한테 대장 크기가 크면 대변 사이즈가 크면 진짜 진지하게 아, 근데,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종혁쌤 알고 계실 것 같아. 대장은 이제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고 어, 진짜 잘 따라하신다. 아, 너무 구한말로 돌아가면 구한말에 그러시겠죠. 참 채팅치고 싶게 만드는 허준. 방송. 아, 그쵸? 허준. 구한허준 얘기하시고 구한허준 유이태 그치 그치, 그치. 유이태 유이태 선생님 못 뵌지 너무 그치. 오래돼가지고 이순정쌤 네, 저희가 이제 사연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우리 코너가 이 남자 이 여자 그렇죠. 이 남자 이 여자 이직하고 싶은 남자와 이직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죠. 저희 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의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한결같이 진행 중인 차재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직하고 싶은 여자를 맡은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전에 그 발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아, 보이스 트레이닝 전문으로 하는 강사님들을 흉내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벨, 웃음벨처럼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아, 여러분, 너무 재밌게 발표하실 때 떨리는 목소리, 긴장 많이 하셨죠? AI인 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직과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는 이 시간이잖아요. 오늘.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미 너무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니 벌써부터 좀 채팅창이 핫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죠. 참여를 해주시면 네. 선물을 드리죠. 참여도가 제일 높은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좋아요. 오늘은 또. 네, 오늘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죠?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그리고 다이어트 밀키트를 네.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우리 진원 씨, 스텔라 씨가 함께 쓰신 예, 월급급 적없는 슈퍼 비정규직 해결책도 전해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이 코너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사실 오셔서 맞아요. 죄송할 따름이긴 해요. 아, 우리 상품을 나중에 네. 약간 재밌는 걸로만 바꾸면 어떨까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약간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서 헬퍼스에서 자체적으로 뭐 혹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무인양품 뭐 과자라든지 과자?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노동력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죠. 무형의 서비스죠. 이직 컨설팅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죠. 전화 컨설팅 네. 30분 이직 전화 컨설팅으로 전화 폰 컨설팅 맞아 요즘에 폰 컨설팅도 진짜 많잖아. 아니 아니 그입 슬로우 다운 오케이. 그래요 자, 네. 전화 컨설팅 네. 이직 전화 컨설팅 아, 좋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추천처럼 좋습니다. 오 네. 좋아요. 네 그래도 일단 이번 회에는 네. 이런 선물들이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네, 번째 사연부터 은희쌤 소개해주세요. 네 조금 주세요. 저는 30대이고 남자친구랑 동갑이에요. 남자친구랑은 사내 연애로 만났대요. 같은 직장에서 2년 정도 다니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그만뒀고 저도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3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동안 남자친구는 벌써 두 번 이상 직장을 옮겼어요. 평균 1년에 한 번씩 옮긴 것 같아요. 이것도 능력이네요. 남친은 지금 벌써 세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또 이직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닐 때 모나지 않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일도 성실히 잘하는 모습을 반했는데 그 이후의 직장들은 계속 자리를 못 잡는 느낌. 사실은 이직이 잦은 직군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면 경력도 꽤 쌓여서 자리를 잡을 때인데 옮길 때마다 계속 다른 직군으로 이직을 해요. 결혼해서도 같이 맞벌이 할 생각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자리를 잡고 조금 안정됐을 때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직 사연에서 사내 연애를 빼놓을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이직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더군다나 세 번째 또 네 번째 이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30대이시면 요즘 그 Z세대 분들처럼 막 계속 이직을 하는 그런 쪽보다는 M쪽에 가까우시니까 이분의 그냥 성향 자체가 좀 적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약간 역마 같은. 역마. 표현이 그런데. 이직 제안을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도 인도 이직 할 생각 없냐는 연락이 오거든요. 예전에 예, 인도에서 취업했을 때 남은 이력이 아직도 특정 취업 포털에 남아 있어요. 저의 빠른 입사. 저는 몰랐는데 왜 휴면 회원돼 있는 그쵸, 그쵸, 그쵸. 그게 남아가지고 메일이 오거든요. 오. 지금 뉴델리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메일이 오. 와요. 근데 저는 뉴델리가 아니라 서울인데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기분은 되게 좋아요. 이유에 어찌 됐건 내가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그쵸, 연락이 그쵸. 오는 건가?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면 이런 이직이 약간 좀 중독 아닌 중독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헤드헌터 일을 경험해본 제 입장에선 네. 정말 그냥 얻으면 걸레라 식으로 그냥 그 어망을 친 것일 뿐인데 거기에 그래요? 또 받아들이면 또 이렇게 또 예, 미스매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헤드헌팅 시스템이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그 내용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라도 겹치면 우대 조건에 하나라도 열심히 겹치면 열심히 보는 게 아니군요. 열심히 봐야 그러니까 그게 다 뿌려놓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꼭 맞는 사람은 우선순위에 두고 혹시 이 사람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뿌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식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래도 일을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직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커리어적으로 뭔가 꼬이거나 일이 좀 안 맞다거나 뭔가 하여튼 자기가 감정적으로든 뭐든 뭔가 하여튼 조금은 돌파구 마련용으로 이직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게 사귀는 사이인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일도 잘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자친구가 그렇게 바라볼 정도면 사실 어떤 트러블, 큰 트러블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분은 보니까 직군도 다 다르게 이직을 하잖아요. 네.
다른 직군으로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그 선호도가 되게 명확해서 그 선호도에 맞지 않으면 자꾸 옮기는 걸 봤을 때 저는 이분의 왠지 단점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1년 안에 계속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직할 때는 되게 오래 다닐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는 뭐 한두 번 정도야 생각보다 안 맞으면 이직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쵸.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직을 한다는 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쵸. 결혼 생각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여자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죠. 그쵸. 싫은 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끈기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무가 같은데 계속 옮기면 뭔가 욕심이 좀 많은 과다라고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직군이 바뀌어 버리면 이건 조금 계속 신입인데 맞아요. 네. 경력이 쌓이는 게 아니니까 이러다가 이제 거의 뭐 모든 직무를 다 섭렵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스페셜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직군을 계속 바꾸는 게 이직을 할 때 어때요? 영향이? 좋아요? 아니면 안 좋나요? 안 좋죠. 연관된 거면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냥 어떻게 이걸 비유를 할까요? 순간 글쎄요. 과자로 생각했어요. 과자? 과자는 여러 개 다 먹으면 좋잖아요. 과자 좋아요. 네, 과자 좋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과자를 하나만 먹으면 네. 맛이 없잖아요. 네, 네. 아~ 다양하게 먹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 하는데 예를 들어 주방장인데 고깃집 굽는 집에서 하다가 고기를 이제 찌는 집으로 수육집으로 갔다가 이러면 계속 뭐 바꾸는 어느, 거네. 전문성이 없는 거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쵸? 되는데 네. 갑자기 고기 굽다가 조개 굽다가 갑자기 중앙요리 집에서 초면을 막 볶고 앉아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메리트는 맞아. 아닌 거죠. 맞네요. 학부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냐. 사업은 말아먹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끈기가 아무튼 네, 사업이야말로 사업도 계속 바꿀 듯 맞아요. 연봉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나요 여기서? 네. 되게 이제 이렇게 옮길 때 연봉이 뭐 한 1,500, 네. 1,800 이렇게 좀 점프가 되면 의미가 있지만 네, 의미가 있죠. 근데 다른 직군으로 옮긴다라는 걸 봤을 때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용케도 옮기는 걸 보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인접 직무들로 옮겼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겠죠. 네, 뭐 총무 쪽에서 뭐 경영 지원 파트, 네. 뭐 인사,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마케팅, 영업, 품질 관리했다가 관리. 상품 기획 갔다가 영업 갔다가 뭐 이런 그런 거겠죠. 느낌 같은데. 산업군은 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뭔가 저는 이 결혼 반대세. 진짜요? 여자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직해 3년 넘게 다니고 있고 현실적인데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반한 포인트도 모나지 않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일을 성실히 잘하는 모습에 반했다라는 건 본인도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선호한다라는 거니까 본인도 약간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현실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맞벌이 할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자분은 좀 책임감이 있으시고 괜찮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이 약간 철 모르시는 게 아닐까 그런가요? 저는 근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몇 개월 사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3년? 이 정도 사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이게 싫단 그래, 말이야. 나 여기 다니기 싫단 말이야. 이러는 거 아니야? 남녀가 바뀌어. 그러면 이제 나 이거 싫어. 싫단 말이야. 대화가 안 통하면 헤어져야지. 그러게. 왜냐면 이 대인관계 문제면 뭔가 얘기가 이 사연에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직업 브이로그 하시면 되겠네요. 직업 브이로그 체험하는 거. 그 저는 일단은 얘기를 해서 그 이유를 좀 들어보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1.5년에 한 번꼴로 바뀌는데. 직무는 동일하게. 아니요, 직무는 다르게. 아, 이분이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약간 자기 맛에 사시는 그게 있어요. 첫 직장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뭐 그런 QA 업무를 하셨다가 같은 QA인데 직무를 하여튼 건강보조식품 업체로 옮겼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외국계로 또 갔다가 또 지금 또 국내 뭐 대형 플랫폼 커머스 회사에 또 그냥 뭐 이런 TFT 들어가서 PM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휘법 자체도 되게 약간 남다르게 어떻게요? 괜히 막 영어 막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암은 모르겠고 이 프로젝트가 제너레이트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말하시는 뭔지 알아요. 골투더갑 같은 거. 골투더갑.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나오니까 이직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저 이거까지 들어. Your 네. opinion을 말해봐. 너무 싫어. Your opinion을 말해. Your opinion. 약간 향미지 않아요? 그 요즘 나는 솔로에 나오는 남자분 그 영어 자주 쓰시는 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대화가 외국계 세일즈 하시는 분이라 아, 남자분이 아. 다 영어로 써요. 아, 저는 그냥 오피니언에 그런 분들 가까운. 그런 분들 있으면 네. 한국말 하라고 못 알아들어. 네. 못 알아들어. 한국말로 해 주세요. 은희 쌤이니까 그렇게 하지. 저 같은 애가 그러면 싸우자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네. 저 같으면.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전 서비스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 쿠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 아,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너 그 나의 화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살면서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번에도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이 네. 그러면서 내 의견, 이게 습관이 되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스쿠버를 할 때도 네. 아 찬스 나는 사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애청자로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 저는 저희 피디님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피디님을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 우리 피디님은 다시 사랑 안 한댔어요. 높은 조회수로 왜 다시 사랑 안 하죠? 님께서는 다시 사랑 안 한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사랑 안 한다고. 아, 사랑꾼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사랑꾼인가요? 아, 굉장히 또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마성이 있거든요, 저분을. 체인지 데이즈는 글쎄요. 하루하루가 체인지 데이즈죠. 힘들지 않아요? 현생 연애는 어때요? 다 나온다, 지금. 어, 그래요? 방송과 결혼을 손석희 같은 발언이네요. 다시 사랑하지 않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사랑은 다시 오니까요. 너구리 힘내시고. 파이팅. 네. 파이팅. 그래서 그 쿠션 멘트를. 아 쿠션 멘트 할 때 전 이렇게 얘기해요. 막 네. 남자분들 네. 중에 약간 우리 강사님이 되게 약간 FM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간 이래요. 근데 사실 스쿠버 같은 경우는 안전이랑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싸운 거 보라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자기 처음 들어봤대요. 왜냐면 나한테 그런 자극을 준 건 처음이다. 이까짓게 너처럼 수강생이 이게 수강생이 수강생이 하지만 so 하지만 화는 못 내겠다. 되게 당황스러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생각했죠. 저는 근데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해야겠는데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은 예쁜 친구들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해녀복 입고 하는 지금 해녀복 입고 해녀복만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이것도 썼어요. 이거 수경, 수경. 얼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카메라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아, 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또 오늘 짤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여기 이거 쓰고 그쵸, 그쵸. 여기 안경 쓰고 해녀복 입고 해녀 모자를 쓰고 하냈습니다. 물질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막 익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어요. 네, 무섭다. 그렇게 말하면 예쁜 친구들이 다시는 스쿠버를 안 할 것이다. 난 예쁜 친구들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다 저주. 그러니까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왜 그래? 내가 다른 예쁜 친구들이 안 올 것이다 이러니까 다른 회원분들이 막 그러지 마. 진짠 줄 알잖아. 진짠 줄 알잖아. 이런 멘트들 사연이 뭐였죠? 근데 저희 멘트 얘기하다가 자진 이직 때문에 꿈꾸기 어렵다는 아이고. 여자분 그럼 결혼을 반대하신다? 저는 반대한 이걸 이 결혼 반대했어요. 타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결혼하고 말고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이 남자분이 다음에 이직을 언제쯤 할 것이며 이런 걸 좀 예고제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여자분을 안심시키는 그 뭔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통보식으로 약간 자기 그냥 땡기는 대로 이직을 했던 거니까 뭔가 좀 어느 정도 익스큐즈 이런 것도 불필요한 영어네요. 익스큐즈 할 수 있게 이런 말들 굉장히 내뱉어놓고도 당황스럽네요. 익스큐즈 리퀘스트를 좀 할 수 있게 그렇죠. 오늘 좀 섞어서 해볼까요? FAQ, Q&A 그렇죠. 그런 거죠. 당황스럽네요. Your opinion은 어떻게 되시나요? Not yet. My opinion은요 저는 이게 아무튼 대화가 일단 중요하다. 그렇죠. 컨버세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폴턴트 하죠. 임폴턴트 하고요. 예전에 컨설팅 했을 때 해외 대인 분이 딱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네. 그 당시 저의 롤은요. 저희 랜드마크의 어떤 그러면서 한국어는 또 고어를 써요. 되게 오래된 말. 뭐 이를테면 뭐 4불 10센트라고 하면 되는데 4달러 10센트라고 하면 되는데 4불 10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전이 네? 뭐예요? 전이요?
원보다 옛날, 더 옛날 거. 옛날 단위. 4불 10전. 뭐 이런 그건 거. 옛날에 엽전 이런 거.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상평통보 때 그런 건데 여성분이 되게 단어 선택이 인상적이었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초이스 단어 초이스가 네, 굉장히 오락가락. 네. 그리고 이름 앞에 꼭 본인 이름 대면서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요? 은희는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남자들은 오빠가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못하죠. 오빠가 큰일나죠. 진짜. 큰일나죠. 민재야 하지 마. 오빠가 해줄게. 근데 그게 습관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맞아.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런 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요새. 근데 그런 분들은 남자들한테도 형이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있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어떠세요? 형이 해줄게 이런 거. 그 형이 어떤 형이냐에 따라. 아 괜찮은 형도 있어요? 아 괜찮은 형님도 계시죠. 괜찮은 형님이 형이라고 하면은 좀 신뢰가 가죠. 아 그래요? 예.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봐가면서 하는 거죠. 아, 이 형님이라면. 가정법이죠? 이쁘죠? 아. 뭐 그러면 괜찮죠? 아, 이쁘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면 부담되죠. 아, 형이 형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기하겠다. 아유. 형이 한 잔 따라줄게. 이런 연애 프로그램 요즘에 네. 보면은 그런 말투 진짜 많더라고요. 오빠가 이렇게. 네. 오. 그래요? 그래도 오빠 똥 같아.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럴까? 해야겠다. 오빠가 은희가 이렇게 해야겠다. 당해봐라. 아, 약간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둘이 이길 때까지 계속 이길 때까지. 은희는 싫은데 오빠가 해줄게. 은희가 혼자 할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돌이표, 되잖아요. 도돌이표 같은 대화. 그렇죠. 오빠가 술 한 잔 따라줄까? 아니 은희 혼자 먹을 거야. 그럼 스킨스쿠버 강사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은희가 못 견딘다고요. 아, 표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은희는 슬프다고요. 그렇게 해야겠다. 선생님이 해줄게. 자강도천 맞아요. 딱 맞는 말이네. 아 웃겨. 근데 재밌네요. 저 이모티콘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것도? 대단합니다. 저거 저장해 놓고 쓰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은희는 상처받는다고. 상처 받는다고. 흥! 흥! 이런 거 안 하는 게 어디야. 맞아. 그래. 안 좋아. 오빠가. 아. 또 그런 대화 나누는 분들께 행복해하는 경우 있어요? 누가요? 가끔 이 방송 마치고 저기 종강역 쪽 지나갈 일이 있어요. 청계천가 가면 그 오픈되어서 고기 구워주는 데 있잖아요. 조개구이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 어디에요? 오빠가 구워줄게. 그 청계천 그 종강역 오픈돼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막 조개구인데? 조개구인데 오픈되어 막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청계천가 영품 문고 못 믿죠. 그쪽 뒤쪽 고기구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다음 회식 때 고기 가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라인인데 걸으면서 차마 못 들어주겠는데 낄낄대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오빠가 구워줄게 하면서 뭐 누구는 이런 거 보고 둘이 행복해하는데 그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둘만의 그런 대화. 둘이 행복하면 네, 둘이 행복하면 됐지. 남한테 피 안 주면 되니까. 아 요번에 이거는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데 이번에 지난주에 스쿠버를 갔었을 때 거의 스쿠버 간증 오늘. 근데 이제 이렇게 부부분이 오셨어요. 아, 좋죠. 부부가 오셨는데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쿠버를 하러 오셨냐, 자격을 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랑 다른 일행이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분의 와이프 이름이 이제 민지면 우리 민지가 그 인어공주처럼 우리 민지를 인어공주처럼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 자기는 이 오픈워터를 한대요. 자기가 사진을 좀 찍는데 그 잠실에 그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 거기서 우리 민지를 인어공주처럼 찍어주고 싶어서 자기는 오픈워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나는 귀가 의심스러워. 내가 제대로 듣는 게 맞는 건가? 계속 듣고 있는데 막 진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되게 그래서 너무 극한 직업이었어. 극한 직업이었어. 들어줘야 돼. LC 해야 돼, LC. 네, 들어야 진짜. 되거든. 근데 네.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이렇게 물질하고 이럴 때는 좀 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오셔가지고 그 민지님이 막 이렇게 영상 찍어주시고 나도 찍어, 문제는. 찍히는 거야, 찍히는 거야. 나도 찍어. 나 얼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스타가 어딘가에 지금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막 계속 찍고 그래서 나 얼굴 계속 이렇게 가리고 그쵸. 진짜 뭐 하는 거야,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 근데 이제 점심을 이제 막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민지가 좋아하는 꽈리고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민지는 꽈리고추를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전부 꽈리고추를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드시라고 다 꽈리고추 다 드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기호까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민재는 그리고 우리 민재는 아, 아메리카노를 이제 주문을 받는데 우리 연한 걸로 연한 걸로 너무 차지 않은 디카페인으로 네 아, 그래가지고 아, 되게 아, 그 민지님의 그 취향을 오빠 오빠 나는 띠드 버거 띠드는 띠드 저 옛날에 그 호치밥 샤이킹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쵸 저기 그 신세경 씨 말고 저기 황 황정욱 씨 어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아 기억나 유명한 짤이었죠. 그래 어쨌든 저희 사연은 네, 자진 이지. 네, 자진 이지. 그럼 마지막으로 남친분, 그러니까 남자친구분한테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다음 이직은 좀 논의하고 이직을 해라. 그리고 자리를 좀 잡아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상황극을 좀 해볼게요. 갑자기? 네. 매주 상황극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죠. 그게 또 즐거움이죠. 맞아요. 네. 오 결혼하고 싶은 은희, 그쵸. 이직하고 싶은 재원.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적은요. 근데 왜 지금 연 4주째? 아.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요 상황, 둘이서? 네, 요 상황극은 오히려. 알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네. 제가 이직하고 싶어 할게요. 네. 네. 남자분 역할, 여자친구 역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설정을? 그러니까요. 성훈 오빠. 성훈 오빠. 오빠가 아무리 잘 생겨도 그렇지. 진주강 씨? 진주강 씨. 진짜요? 네? 오빠가 아무리 잘 생겨도 그렇지. 아니 나랑 결혼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너만 알겠는데 내가 이제 다양한 분야를 좀 해야 돈도 좀 벌고. 아니 지금 똑같잖아. 연봉이 지금 4년 내내 똑같잖아 지금. 아직 시작 단계니까 너가 좀 기다려줘. 그럼 오빠는 4년 동안 시작을 하는 거야? 내년은 달라. 그럼 이번엔 달라.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차근차근 내가 조금 안정되면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안정이 됐잖아 지금. 오빠만 안정되면 되는데 그러면 걔 지금 이번에 옮긴 데는 계속 다닐 거야? 이번에 좀 다녀볼게. 근데 그 사이에 너가 좀 돈을 모아서 이거 완전 양아치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상황극을 통해 유추가 되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정이 되고 여자친구가 좀 자리를 잡아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이게 되네요. 또 해석이. 이래서 이런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상황극을 해보셨나 봐요. 저희 작가님이 최고네요. 이 상황을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넣으신 거네. 그럴 수 있겠다. 계획이 있으셨어. 그러니까요. 프린트도 계획이 있어서 이름을 또 신세미로. 수리남 하정우처럼요. 맞아요. 수리남.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조우종. 네 맞아요. 조우종 맞죠? 변기태. 네, 네. 변기태. 네네. 변기태님 이름이 변. 아껴보고 있어. 조선족 춤 그 춤추는 장면. 근데 연기를 너무 다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신세계 때 반했잖아요. 여기 진짜요? 여기 썰고 네. 여기 하나 요 하나 썰고. 힐링 포인트가 두 번째 썰 때는 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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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우진님. 여 네. 말고 여 썰라고. 여 썰라고. 두 번째 썰 때. 조우진 아나운서 아닌데. 조우종이랑 그랬어. 그쵸 조우종 결혼하신 아나운서 제가 이름을 맞출 리가 없죠. 한 번에 맞춘 적이 없어요. 의미 선배됐으면 되는 거니까 알아들으셨잖아요. 저 알아들으세요. 맞아요. 한국 배우분이니까 두 글자는 맞았잖아요. 두 글자 그쵸. 이번 그럼... 기회에 우리 빅토 아나운서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왜요 왜요? 왜요? 빅토 아나운서님 이름 내가 맨날 헷갈렸잖아요. 맞아요. 사무엘 맞아요. 그때 사무엘 보고 다니엘. 진짜요? 솔로몬. 보고 계실라나? 종종 들어오시던데. 어저께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진짜요? 오늘 보고 싶다. 빅토리아는 킴 아이디로 들어왔어요. 보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존버 러버 재원. 네. 이직 러버 은희. 아 그러니까 저는 회사 안에서 버텨야 된다. 네. 약간 백분 토론 느낌 같네요. 그렇네요. 네. 서로 설득하는 걸로. 그렇죠. 이제 회사 생활 5년 차니까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안정감을 찾고 있어. 역시 존버해야 돼. 답 없어. 이제 그만해. 아 근데 안 맞아 나는 이 회사랑. 아니 안 맞는데 억지로 일하는 건 나 진짜 싫단 말이야. 너가 그때 후배한테 빅톤데 다니엘 사무엘 저기 그런 얘기 하니까 얘가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거잖아. 일은 맞는데 사람이 안 맞으니까 이직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뭐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게 이직하다 보면 언젠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좀 잘 맞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요즘 다 요즘 Z세대들 다 이직한대. 이직이 유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키워나가는 거지. 오빠처럼 맨날 하루 종일 똑같은 데만 다녀봐. 무서워. 너 77년생이고 내가 72년생인데 그럼 우리 MG가 아닌데 그럼 어떡하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직 러버 네. 쪽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이직 러버의 입장을 매우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두 분의 일단 직접 누군가를 뽑은 적도 많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할 때 딱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캐주얼에 온몸에 타투인 사람이 한 명 오셨고 정장을 입었는데 무지개색 머리. 저는 정했어요. 마음 정했어요. 저도 정했습니다. 오 진짜요? 전자 후자로. 너무... 전자 후자로 할까요? 아, 저 완전 후자. 네. 하나 둘 셋. 후자. 오.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야. 네. 무지개색 머리. 그렇죠. 일 잘할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야. 아니 되게 뚝심 있게 자기 방식대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잘할 것 면접이라고 같아요. 머리색 다시 안 바꾸고. 어 그렇죠. 그냥 편하게 자기 그리고 색깔에 이제 맞춰서 출근할 때만 머리 다시 검게 하면 되니까요. 박준 헤어커터 이런 데 가서 빨리 하면 빨리 중요한 무조건. 뭐 중요한 미팅 있거나 그러면 알아서 흑채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타투의 네.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약간 무서운 직업군에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뱀 이렇게 막 있고 뱀 여기에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아, 이런 게 우리가 맞아. 늙었나 봐요. 네. 있죠. 저도 그 작년에 기억이고 아마 제작진은 한번 알 텐데 왜요? 모 특성화고등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오전부터 재밌겠다. 오후까지 일정인데 강의를 하는데 점심시간 때 한 여성 학생분이 문을 발로 쾅 차고 오셔서 바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피곤하신가 보다. 근데 등교 시간이 9시인데 이분은 1시에 들어오셨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이제 등 쪽에 문신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아, 학생분이 엎드리시니까. 옷을 벗고 왔어요? 아니 교복을 입었는데도 짧아가지고 네, 짧아서 굵게 입으시니까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을 깨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했던 옆에서 여자 선생님께서 아 그냥 재우라고 재우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요? 맞아요. 이렇게 네, 점점 네.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하니까 아무래도 좀 겁이 나는 그런 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저 직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온몸 문신이면 네. 좀 무서울 수 있죠. 우리의 선입견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아직 뭔가... 선입견이 좀 남아 있긴 하죠.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뭐 그렇죠. 개인의 아이덴티티, 퍼스널의 그런 아이덴티티. 또 의미 있는 타투를 새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디를. 가족을 그린다든지 네. 강아지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는 제 친구는 가족 꼬미야 이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네. 제 친구는 가족 안쪽에 사진을 여기에다가 겨에다가요? 네, 겨 안쪽에다가 어떡해. 네, 아프진 않니? 하면. 오. 근데 저는 예전에 타투가 너무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했죠. 네. 저도요. 아직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귀찮아서 저는 만약에 아, 하시게 귀찮아서. 된다면 어느 쪽에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고민했어요. 애들이 친구들이 네. 보이지 않는 곳에 해라. 네. 근데 저는 보이지 않을 곳에만 왜 하냐.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여자분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 막 뒤에 여기 허리, 골반 막 여기 맞아 맞아요. 뒷구리. 뒷구리. 뒷구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뒷구리에. 근데 애니 알고 보니까 몸에 용암말이 있다면 만난다 헤어진다. 의미는 용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글쎄요. 용이 약간 되게 밑에 개천이 보인다면 뭐. 용의 느낌이 그치 나는 그쵸. 개천의 용이 될 네, 것이다 네, 라는 네. 그런 포부를 담은 같은, 거라면 그쵸 그런 거 근데 저는 아유 뭐 그냥 그분의 적이니까 잘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 정도야 뭐 사람이 중요하지 같이 또아리를 두고 막 이무기이면 척추에서 이렇게 그런 거는 한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데 하는 거는 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는 조금 아직 전 그런 사람을 해나는 괜찮죠. 덴버껌 기억나세요? 혹시? 아, 덴버껌 덴버껌을 아시네요. 지난번에 얘기하지 제가 지난번에 않았어요? 채팅에서 덴버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덴버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문신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보가 있으신 거. 스티커, 그쵸? 스티커, 50원. 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떼면 이제 예전에 저희 디지몬 있고 그렇죠. 디지몬의 어떤 그 할아버지 격 그렇죠, 그렇죠. 띠부띠부 씨는요? 띠부띠부 씨 뭐예요? 띠부띠부 씨 이렇게 자국 아니에요? 몰라요. 팔목이요? 뭐 질병 이름 같은데. 이따 이따 이 뭐야 이따 이따 이 뭐야 뭐야 이런 말 그러니까 뭐야 뭐야. 야 예상보다. 아 너무 웃기다.
손가락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많이 어, 맞아요. 되게 많이 하지. 반지 반지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아니, 학생 컨설팅 하는데 면접을 앞뒀는데 이쪽에 문신 있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아, 그렇게. 절대 떼지 말아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타투 한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면접에서 영향이 있어요? 안 좋게 보시나요? 아, 근데 너무 튀는 사투면 네.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긴 목에 이렇게 쫙 있고.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반대로 왜 하게 됐냐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미안해지는. 그냥 뭔가 아, 좀 서로 조심해지는. 마이너스 요소는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면접관도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네. 또 아무래도 보면. 아직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연령대 좀 높으시죠. 면접관께서 문신을 하셨길 바랄 순 없잖아요. 그쵸. 과연 면접관이 문신했을라나. 알고 보니까 네. 목 아래로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그렇죠. 아, 떼었다 붙였다 띠부띠부실. 저희가 좀 그러네요. 옛날 예. 사람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몰랐습니다. 잠시만 사과해. 은기님은 아시네요.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네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애인이 타투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만나보진 저도요. 않았지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있어도. 어? 홈런볼... 작가님이 진짜 놀라셨어. 홈런볼이 안 만나봐서 그런지. 홈런, 홈런볼이 좀 맛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먹어볼게요. 아 진짜요? 인지 씨는 선입견이 없는 맛있는... 사람이에요. 열린 공채 같은 블라인드 블라인드 체험 같은. 근데 그 사람의 댐댐이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온몸에 문신인 사람이 댐댐이가 좋으려면 약간 그런 쪽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인. 예술인? 그런 분들은 진짜 이게 예술하는 거니까 이게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이신 일반적인 직장인 분이 목 아래로 다 문신이면 좀 특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네요. 예체능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음악 세계와 막 맞아요. 예술 세계를 펼쳐야 되니까. 예술적 감각 이런 것 때문에. 뽀로로 시계. 갑자기요? 잔망 루피. 잔망 루피. 띠부띠부 씰 때문인가 봐요. 아 그쵸, 그게 그쵸. 아 저런 식으로. 근데 누가 붙여요 저거를?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밸런스 아, 게임은 선호하는 후배 두 분 중에 골라보세요. 시켜야만 일을 하는 후배, 쓸데없는 일도 만드는 후배. 저는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어우 좀 쉽네요 오늘은. 네. 하나 둘 셋. 전자. 전자. 후자. 오. 후자. 같이 진짜요? 일하셔야겠네요. 네, 네. 아멘. 네. 아멘. 에이멘. 예, 왜 에이멘.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어쨌든 뭘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근데 하다 쓸데없는 보면 또... 일도 만드는 이면 네. 내가 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뒤처리하면서 미안함을 유발하여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좀 수고스럽지만 해야겠죠. 이게 성향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편이어서 저는 같이 아, 일하는 분들이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한 약간 우리, 저 약간 우리 업계에서 쓸데없는 일이 뭘까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 저는 이직 러버이기도 하고 아하. 아까 그 한 직장 러버? 아, 존버 러버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에 계속 속해 있긴 한데 이거 하나만 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막 이것저것 해요. 그래서 막 벌리고 새로 막 저도 시작하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렇겠죠. 저희는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할 때 이게 잘 맞는 분들은 제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진짜 맨날 실수. 진짜요? 저는 되게 실수 진짜 잘하고. 지금까지 전혀 실수가 없었잖아요. 회식 장소 늘 오랐어요. 전혀 실수가 그렇죠. 없었는데. 네. 일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일할 때. 일할 때 그러니까 저는 많은 걸 그러니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많이 잘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항상 이제 실수를 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맨날 스케줄 이런 것들도 계속 해커스 직원분들께 이번 기회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 방송. 갑자기 죄송하다. 이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되게 사소한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잔잔한 잔잔말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체크를 잘하고 주어진 걸 딱 하는 분들. 그래서 소빈 쌤이랑 저랑 같이 일하면 좀 잘 맞는 게 소빈 쌤이 또 비서 출신이잖아요. 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언니 이거 딱딱딱딱 해야 돼. 그러면 칼같이 또.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 일 잘하는 후배라고 하면 저의 부족한 점이 그런 거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저는 쓸데없는 일도 만드는 후배가 필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 막내면 실수하면 혼나기만 하지만 내 밑에 누가 또 들어오면 얘 실수하는 걸 내가 막아야 된다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런 직장 경험들을 한 번쯤 하지 않나요? 나만 성장할 수 있게 나만 뭐 보조개야 뭐 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 뭐지 정부지원 사업이어서 지금 계약서 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빵구님은 거의 뭐 매니저급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다 아시 대소사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정작 빵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기 일하시는 분 아닌가요? 근데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도 진짜요? 몰라요. 아, 일하는 분은 아니지 않나요? 여기 관계자분 아니신가요? 관계자분이에요? 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도 아직 몰라요. 여자분일 것 같아요. 나 작가님은 아니에요. 얘기해봤는데 아니에요, 본인은 그건 아니래요. 작가님 아, 관계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관계자? 여기 뭐, 내부자. 내부자. 아. 내부자들 재밌었죠. 여기. 내부자. 그렇죠. 힘들었다. 이거. 왔어 이거. 2만 원 내야 돼. 맞아요. 조승우 씨 욕이 찰졌다. 조승우 씨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에 회식 얘기도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회식하는 회사 때 야근하는 회사. 이거는 참 어렵네. 야근 몇 번 하는 걸까요? 야근 세 번? 야근 세 번? 이 회식이 나는... 공식적인 회식입니까? 아니겠죠. 마치 지난번 방학 회식을... 5번 출구 같은 그런 회식이 아니겠죠. 주 3회에 있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니고? 부장님 마음의 회식이죠.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뭐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그쵸. 주 3일을 부른다. 월수금 한국토. 네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후자! 이건 확실하네. 야근이 낫죠. 야근이 낫죠. 열심히 일해야지. 차라리. 야근을 하라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그냥 다른 일 하지 뭐. 그렇죠. 부업하지. 맞아요. 그쵸. 발전할 수 있도록. 그쵸. 열심히 그쵸.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넘어갈까요? 밸런스가 오늘 확실했던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이번에 차쌤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은기님 부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결혼 6개월 앞둔 예신입니다. 사뭇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 사연 보냅니다. 원래부터 이직을 하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결혼 전에 하는 게 좋을지 결혼 후에 할지 좋은 일부터 이게 오늘 썸네일의 제목이군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현재 직장은 비전은 없지만 그냥 워라벨 좋게 편하게 다니는 회사인데 얼마 전 면접 본 회사에서 합격을 해서 이직을 해야 한다니 고민입니다. 이직할 직장은 연봉 1,600만 원 더 주는데 8시 반 출근, 6시 퇴근, 평판 안 좋고 가봐야 워라벨 다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직까지 하면 정신없을 것 같다가도 이직을 결혼 전에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리저래 고민입니다.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부부. 예부신부. 남자가 예랑인 거죠? 그렇네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순간 헷갈려요. 예비신 그러니까요. 본 건지 예비신 저도, 안 저도 순간 하시길래 맞더니. 네. 저도 헷갈렸거든요. 네. 이게 아무튼 결론은 이직을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나은지 결혼 후에 하는 게 나은지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냥 이런 상황에 놓였던 앞선 이전 직장 그 동료 선배분들의 전철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땐 결혼 후에 이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요? 결혼식을 약간 뭔가 어떤 축제의 장, 어떤 그런 기쁨의 장이 아닌 뭔가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점, 기브앤테이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라면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면 이제 결혼하고 네, 이직을 하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시다라고 하면. 네. 뭐 후에 하나 전에 하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혼 후 이직 축의금 받아야죠. 아 그러면은 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생각보다.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뭐 막상 친해졌던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지금 보면 연봉 1,600 더 주는데라면 당연히 훨씬 빡셀 텐데 네. 신혼 초에 지금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고 막 그럴 텐데 막 바빠지면은 더 혼란스럽고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합격을 하신 거면 네. 6개월 뒤에 다른 곳에서 면접을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 면접을 보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나게 막 좋은 기회라고 하기에는 평판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굳이 막 등 떠밀리듯이 막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합격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바로 그쵸.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8시 반 출근에 6시 퇴근인 것 자체가 일이 많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8시 반 출근에서 8시 반에 출근을 할 것 같은 필인데 8시 반 출근, 8시 반 퇴근일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글쎄요.
예전 예, 예전 직장의 기억이 지금 호이토이님 댓글을 보면서 좀 떠올랐던 게 이직 후 결혼하면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 이전 직장에 경력이 있는 신입 사원분이 오셔서 그 결혼식장을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입사한 지 한 열흘 정도 되셨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전 직장에서 왔던 동료분들도 오셨고 지금 이 제가 다녔던 전 직장 분들도 오셨고.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 CFO께서 그때 그쪽 분야의 신입 사원이고 기대를 아주 촉만받던 아주 훌륭한 스펙의 분이시다 보니까 거의 한 100만 원 단위로 축의금을 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직을 했어요. 그분이 또 다시. 가지고 그 뒤로는 CFO께서 부하 직원 결혼식에 안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제대로 글쎄요, 뭐 제 양아치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삼다리로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루트겠죠. 세 번째 직장에서는 이제 뭐 돌잔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런 그냥 너무 비즈니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실속이 중요한. 네. 그 물론 중요한 거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건 좋지 않다는 주의여서. 이게 축의금 돈을 떠나서 관계를 좀 망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좋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요즘 근데 축의금 대해서도 되게 그쵸?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직장이 대한항공이었었는데 저희 그 대한항공에서는 정해져 있었어요. 축의금이 그냥 누구든 왜냐면 어차피 팀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초대를 받는 거면 예 그냥 세팅된 게 10만 원이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당시.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10 어, 진짜 10년 전이구나. 2013년까지 그랬었으니까. 그 당시 10만 원이면 또 크다. 근데 지금도 10만 원 아닌가요? 보통? 지금은 또 이제 결혼식이 어디냐에 따라 단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호텔이나 좀 예, 프라이빗한 데는 20 정도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갈 경우에. 아니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어디서 하든 10이었어요. 아하. 네, 저희는 그냥 정찰제처럼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되게 그렇게 축의금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축의금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축의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5만 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3만 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결혼식도 막 5만 원 내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그 호텔이 아니면 3만 원 이렇게. 막. 저는 반대로 이제 너무 많이 내야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반대로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나? 이게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전에 방문 못 하는데 축하하는 의미면 오. 맞아요. 네. 맞아. 밥 안 먹으니까. 그렇죠. 밥을 안 먹는데 그럼 나중에 뭐 간단하게 뭐 떡이라도 이렇게 회사에서 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답례품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직장 다니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7. 이렇게 좀 조금씩 소액이 올라간다. 그럼 가면은 그러면은 7, 15, 15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나 꼭 그런 데 가면 이제 또 평가하시는 가끔 그런 일부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왔네, 안 왔어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이름 체크 다 하면서? 아니, 그거를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아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안전자리에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는 것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길 잘했네, 내가 그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고. 그랬죠. 전 그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초년생. 결혼을 안 했고 이제 선배님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그쵸. 언니, 오빠들 결혼식을 그쵸. 가는데 얼마를 내는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요. 물어보기가 조금 저는 이게 실례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내세요라고. 근데 진짜 그냥 요즘 그냥 호텔이면 일단 10 이상. 맞아요. 친구면은 뭐 더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여자들이 그쵸. 약간 다른 게 여자들은 결혼 선물을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친한 친구면 가전제품을 해주거나 우리끼리 십실밥 모아서 그쵸. 그렇게 하고 축의금은 그냥 10만 원. 어차피 거기에서도 한 몇십 써서 그쵸. 했으니까 이런. 약간 북유럽식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북유럽식이에요. 북유럽식 뭐 아니면 뭐 저기 서독 독일식 뭐 이런 식. 아니 여자들은 많이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선물 리스트에 네. 맞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스타일러를 받고 싶어. 그러면 뭐 다섯 명이야. 그쵸. 그럼 한 20씩 해가지고 하고 그쵸. 그리고 결혼식 날 가서 이제 우리는 축의금 뭐 10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남자분들은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면. 그냥 선물 말고. 네. 그런 거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무드가 바뀌어서 그냥
방문은 못 하고 그냥 돈으로 드리는 경우고 장례식이나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꼭 찾아가서 금액을 하고 그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 의자가 혼자 쓰러졌다고 하네요. 많이 많이 감네요. 저 의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몇 년을 본 의자인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제가 5년을 본 의자인데. 그렇죠. 마구니가 들었구나. 네. 엄마니 반배요. 엄마니 반배요. 네. 어쨌든 그렇네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직을 하냐 후회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두 번째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갑자기 웃긴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그 신랑분이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모임에 있는 친구였어요. 대신 신랑분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You don't have to cry 그 노래 뭐였지? 울지 말아요 그 노을 노을의 노래 청원인가? 청원 네,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치 있죠. 음치가 그렇죠. 깨러 가요 아 속상해 금주일같이 부르셨군요. 사람들이 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부르는 거 알아요? 그쵸, 이게 웃긴 그쵸. 게 아니라 You don't have to cry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똑같이 저는 저희 과 선배분 한 10년도 더 된 결혼식 방배동에 있는 모 호텔 결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노래는 안 불러야 되는데 하고 부르는 그 배경 그 전주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임재범 씨 고해를 하는데 그냥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어라? 노래방인가? 저걸 왜 부르지? 고해인데 어찌합니까? 이러는데 아 어떻게 할까? 안 돼. 저희 사촌 형님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이 그 트로트 가수 베이로 선생님이셨어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그 노래 부른 아저씨 신토부리 몰라요? 신토부리 그 트로트 가수께서 자 오늘 주례 선생님은 베이로 선생님이십니다. 그 베이로? 내가 아는 그 베이로? 그 아저씨가 정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따뜻하게 하셨다가 국내 최초로 주례분께서 축가를 같이 이어서 하셨어요. 기분도 좋은데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주례 자리에서 99.9 우리 신랑 속이 꽉 찼다고. 우리 사촌 형이랑 어, 저게 진짜 우리 형이 가는구나 기억이 났죠. 트로트 가수가 주례하면 노래도 불러주십니다. 재밌는 그런 결혼식들이 많죠. 맞아요. 네. 요즘엔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벤트 막 있고. 신랑 친구가 같이 이제 하객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요즘 다르네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르나 보네요. 네. 춤추고 들어오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아하, 그렇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문학화나요? 그러면 막 돌고 스핀 돌고. 의자가 혼자 쓰러지고 결혼식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피디님 결혼식은 왠지 의자가 혼자 쓰러질 것 같은데 나중에. 뮤지컬 된다. 결혼식도 많이 하는데. 빵자님은 어리신가보다 나이가 좀 더. 그렇죠. 뮤지컬 결혼식. 예리하게. 뮤지컬 결혼식이 뭐지? 이젠 나만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이거 아니야? 하객들 일어나가지고. 아 스위스로우. 슬로우. 좋겠다. 스위스로우. 아 확실히 20대이신 것 같아요. 네, 스위스로우를 스위스로우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스윗 밸런스 같은. 그렇죠.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남편분이 노래를 잘 못하죠. 근데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시키실 거예요. 네. 객관화. 칼같이. 사람은 객관화가 네. 되어야 한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순 없다. 나중에 따로 해라. 은희는 못 듣겠어. 은희는 듣기 싫어. 아, 은희는 듣기 싫어. 은희는 객관 안 된 사람 싫어. 아 너무 웃겨. 옛날에 제 친구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신부 대기실에 제 친구는 있고 이제 그 신랑분이랑은 저는 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도 아는 동창인데 진짜 깐난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남편 오빠 저예요. 이러는 거 진짜 로 아, 이벤트로? 이벤트처럼 오빠 아, 저예요. 근데 진짜 오빠 표정이 막 약간 막 누구지? 막 너무 당황해서 생각하시겠지? 누구지? 근데 막 그 애기가 너무 깐난 애기니까 사람들이 다들 막 막 이런 길게 느껴지는 네, 그 찰나의 순간 아. 진짜 웃겼었죠. 그쵸.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범하신 비범한 제 친구들 네. 멋있었어요. 코스프레 네. 하는 게스트들 본 거 본 적 있었어요. 결혼식에서요? 네, 결혼식에서 왜요? 그 약간 그런 쪽 계통의 그런 만나신 분들이라 그런 조언을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스프레를 되게 취미로 하는 분들에서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 코스프레 어떤 신부 쪽이 말씀하시는 신부 쪽이 거예요? 약간 그... 신부 쪽이 약간 무슨 그 바람의 검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막
일본 막 그런 사무라이 같은 그런 거를 하고 그 그러니까 에이티센터에서 네. 약간 모이시는 그쵸, 그쵸. 그런 그쵸. 분들이구나. 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기 억지로 먹고 막 그랬던 포즈 막 복장 이상하고 그랬던. 되게 다양한 분들을 아시네요, 쌤. 제 사람은 아니니까요. 알 수가 없죠. 니코니코님, 롤린. 예전에는 그쵸. 이제 남자 그 신랑분들이 이벤트를 해주셨다면 그쵸. 요즘에는 신부분들도 네. 몰래 서프라이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도 노래는 잘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죠. 노래를 못하면 하지 마라. 뭐하러 하냐. 서로 힘들게. 좀 피해주는 사람을 참 싫어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 기분 안 좋게 하냐 이런 거죠 이제. 무서워 오늘 무서우신 컨셉으로. 단호합니다. 피해 주지 마셔야 돼요. 어쨌든 이분의 이직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웬만하면 이후에 더 좋은 네. 직장을 안정돼서 해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은 결혼 준비에 전념을 네. 하시는 걸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한테 선물을 드릴까요? 매우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음향기술님한테 줘야 될 수도 없고 참. 음향기술님한테 드릴까요? 우리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음향기술님께 월급급 정원은 슈퍼 비전 규직의 길책을 선물로 이거를 드리면 되겠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선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다음에 또 왜냐면 지금 네.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우리 쓰던 거 갖고 올까요? 애장품이요? 이게 우리 제가... 애장품 한번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좋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장품 새거 새거 스킨스쿠버 때 수경 그거 한 들고 비싸요. 아, 비싸요. 비싸요. 지금 거품 속에서 금액대를 정한 다음에 아 우리 그러면은 만 원 행복처럼 금액대 정해서 애장품 들고 아 좋네요. 2만 원 2만 마니또처럼 찾아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괜찮죠? 애장품이 아니라 애장품이거나 5만 원 미만. 한번 좋아요. 해보시죠. 농구지우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농구지우개. 농구지우개는 지우개 따먹기 하기 좋은. 열심히 공부했다. 네. 애장품 공부했다? 우리 나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공댕이빵 금진. 공댕이빵.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오후 5시.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와주세요. 가요.